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파워캣이라고 하는 이 백도어 도구를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오픈 도구 같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파워캣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파워쉘 버전이고요. 이 파워쉘 버전의 그런 넷캣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안 쪽, 특히 이제 해킹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넷캣이라고 하는 도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는 N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눅스에는요, 이 NC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커맨드를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C-LVP4444 하면은 나는 어떤 원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444 포트를 열어줘서 여기서 명령들을 우리가 받던지 파일을 받던지 메시지를 받던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 채팅 프로그램처럼 어떤 파일들을 교환하는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악의적인 악성 코더들이, 악의적인 그러한 범죄자들이죠. 범죄자들이 백도어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들을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C 옵션이나 마이너스 E 옵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데인저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하다는 건데 이런 옵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EXEC, 그러니까 명령어, 쉘 권한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을 뿐이지 실제 리눅스 계열에는 NC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넷캣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파워쉘 버전이 바로 파워캣인 것이고요. 우리가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지금은 이제 모든 악성 코더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악성 코더들이 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이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어떤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 다운로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내 프레임워크로 윈도우즈 사용자들에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목적의 파워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워캣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윈도우즈에서는 기본적으로 NC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윈도우즈의 권한들을 이제 리버스 커넥션, 거꾸로 이제 커넥션 되는 그런 형태로 공격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 파워캣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격자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파워쉘 그 파워캣을 GitHub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GitHub에서 우선 이제 우리가 파워캣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wget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GitHub에 있는 것을 파워캣 ps1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 놓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공격자 서버이죠. 예, 칼리 리눅스의 공격자 서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캣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게 될 건데 공격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거냐면요, 공격자 쪽에서 ps1 파일, 파워쉘 파일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게 만들 겁니다. 이 다운로드 받게 되는 실행 파일들을, 명령어들은 이따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예, 실행을 합니다. 근데 실행을 할 때는 뭐냐면은 NC라고 하는 명령어들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바로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공격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NC를 이용해서 리슨을 합니다. 아까 저희가 리슨 명령어들을 했죠. 4444 포트. 444 포트로 저희가 리슨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공격당하는 윈도우즈가 CMD가 권한이 넘어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버스 커넥션, 뭐 이렇게 리버스 텔넷,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령 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거꾸로 윈도우즈 쪽에서 사용자에서 공격자로 붙게 만든다. 포트를 붙게 만들고 그 포트를 이용해서 권한들을 획득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악성 코더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악성 코더들이 리버스 커넥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윈도우즈 사용자 대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공격하기에는 어렵다. 왜냐면 앞에 이렇게 방화벽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공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꾸로 붙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악성 코드들이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파워캣이라고 하는 이 윈도우즈 파워쉘 엔캣이라고 넷캣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공격자 쪽에서는 다운로드 밖에 만들어야겠죠. 예, 그래서 심플 HTTP 서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은 89800 포트를 여는 겁니다. 이게 공격자 쪽에서 포트를 여는 게요. 예, 공격자 쪽에서 포트를 열게 되면은 공격자 쪽에서는 이것을 바로 포트를 예,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자 IP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카피를 해가지고 공격자 IP 쪽에서 8000 이렇게 접속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접속을 하시면은 밖에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워라고 하는, 예, 파워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면은 파워캣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는 이것을 명령어로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용자들한테 전달할 때는 이제 뭐 배치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보통 배치 파일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건에는 이제 배치 파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파워쉘 명령어들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쉘 명령어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은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가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것을 다운로드를 할 것이다. 근데 다운로드는 뭐냐면은 금방 공유했던 이제 파워쉘 파일, 파워캣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다운로드 받아라. 어디에서?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을 꼭 굳이 공격자 쪽에서 다운로드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까 처음에 원본 파일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 악성 코더들이 GitHub 같은 경우나 Fastbin이라고 하는 사이트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상적인 파일에서 뭔가 다운로드 받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파워캣이라고 하는 다운로드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어를 이용하는데 이 안에 이제 넷캣이라고 하는 리버스 커넥션을 하는 예, 그런 공격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격자 쪽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nc-lvp에 4444로 입력을 하시면은 요거는 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공격당하는 윈도우즈 쪽에서 요 명령어를 실행할 때까지 444 포트로 나는 대기를 하겠다.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공격당하는 쪽에서는 요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실행하면은 자기의 cmd 명령어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예, 윈도우즈 쪽에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실행을 할 때는 저는 이제 그냥 파워쉘이라고 하는 이 명령어 체대를 이용할 거고요. 그냥 cmd를 열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게 다운로드가 되면서 실제 악성 코드로 이제 탐지가 됩니다. 요것까지 우회를 하려면은 뭐 코드들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은 윈도우즈에서 바이러스 및 위협 탐지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설정 관리에서 꼭 실시간 보호를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면은 바로 또 다음에 또 켜두셔야겠죠. 보호를 위해서요. 자, 그래서 금방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요거 입력한 거죠. 화면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현재 실습하고 있는 칼리 리눅스 IP로 맞춰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카피해줘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자, 붙이시고 실행이 다운로드 된 다음에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다운로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는데 제가 입력을 잘못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얘가 예, 이게 800 포트죠. 예, 800 포트고 이 포트에 연결을 해야겠죠. 자, 입력을 잘못했어요. 요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자, 뒤에 보면은 cmd가 갑자기 확 뜨는 거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다운로드 ps1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여기에서 커넥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배치 파일로 만들어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배치 파일이 실행되면서 똑같이 파워쉘이 실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처럼 바이러스 보호나 그런 것들이 걸려 있으면 차단이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고 난 뒤에 IP config를 치시면 얘는 이제 한글이 좀 깨질 거고요. 이거는 이제 호스트 PC, 금방 윈도우즈에 감염된, 어떻게 보면 악성 코더 스크립트가 감염된 그 PC들을 장악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 넷 유저, 넷 유저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사용자 정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파워캣이라고 하는 오픈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백도어 리버스 커넥션 하는 역할들의 그런 파워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테스트 목적으로만, 여러분들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